참아 설명은 못 받게 했고 진짜 견고해가지고 부러지지도 않고 좋다니까. 그냥 작가 이걸 제가 주인공이 아빠가 찍을 거야. 와, 대충 해도 돼. 멋있다. 이렇게만 해도 되고, 이제 세기민규 응. 날개를 사용. 이 또봇을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싸게 살 수 있다라는. 그렇죠. 프로로 짜짜. 변신은 엄마가 시켜주고. 변신은 진짜 엄마들이 다 하는 거야. 엄마들이 다 변신 시켜주고. 여기 과학 코너들 어떻게 하는 거지? 그렇죠. 오 되네? 진짜네? 야, 대충 하다 보면 이게 뭔가가 나온다니까. 손은 좀 애매하긴 한데 손이 지금 좀 손은 그냥 앞쪽으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그런 식으로 되겠는데. 더큰 목기도 같기도 하고 옆으로 외전에 나오는 기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들리는 기잖아. 눈 까먹었는데 맞아. 그 얄쌍하게 생긴 걔 헤드는 그냥 쏙 빠지는구나. 굳이 나는 없어도 된다. 근데 머리가 좀 너무 작긴 하다. 이거는 기술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. 요즘 애들 이 정도 아니면 안 만들어. 안 갖고 놀아. 그러니 프로모델이 눈에 착해 넣었네. 이게 되네. 괜찮네. 멋있다. 멋있다. 이거 이게 카오카 되다니. 하지만 여기 이제 정크로 피지를 깔 거야. 피지 스카이그래스퍼를 여기다가. 오, 멋있겠는데. 어쨌든 간에 걔는 지금 날개가 떨어질 저기 쪽이어서 어차피 기수가 남았는데 마침 잘 됐어. 여기다 박아야지. 여기다 쏙 안에만 파가지고 여기 싹 박아버리면 되겠다. 그렇게 되겠다. 딱 기수만 딱 뽑아줘. 근데 로봇 모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로봇 모드도.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? 이것도 괜찮고. 그게 떠오른다. 나의 지갑 넣어주세요. 오, 이게 슬라이드 된다. 왜 눈앞에 나타나나? 지가 바꿨는데.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. 일찍 뽑기 전에. 다리가 내려가고. 근데 나름 조용히 괜찮은데요? 엄마 카드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뻐하지도 몰라. 우리 엄마 카드 그거래. 그래서 이래갖고 내가 딴 데다가 좀 또봇으로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. 몰라. 만져봐요, 이거 직접 만져봐야 돼. 이게 지금 중국도 이거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. 중국에서도 바비안도 맞아 맞아 있어. 근데 방금 이거 비싸서. 아니 나 지금 안 돌려. 그거의 위험 주자. 아니 건담 키트보다 싸니까. 그렇죠. 막 엑스박스 같은 거. 개편이 다 되고. 개편한데? 이거를 색칠 다 하는 게 아니고 테두리로. 그렇게만 그러니까 해도 명암만 싹 넣어준 다음에 무광으로 죽여도 멋있어. 그 방향전환 있잖아. 그리고 지금 뒤에 위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서 여기다가 개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화면이 다리도 그렇고 다리가 너무 실제로 보니까 다리가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직진 방향. 아 이게 또 이 수직 날개도 또 있구나 이렇게. 접히지. 나는 머리 잘 썼는데. 너 그거 애초에. 이거 우리나라 왕국 장난 아니니까. 여기서 또 댓글 붙이시는 건데 어려운 길을 시작하셨군요. 나도 한때 댓글 엄청 붙이고 있었지. 여기서 이동이 좀 더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. 저쪽으로. 발 관절이 조금 저기 하긴 하다. 발 관절이 조금 다리를 벌려갖고 다리가 그게 이게 안 돼. 이쪽 관절이 안 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태생적인 한계야. 어쩔 수 없구나.
네, 탄성적인 한계가 어쩔 수 없는 이거를 이 정도 해도 네, 이렇게 해야 돼. 광고 시켜만 잘라 그러지. 샀다 이런 느낌으로.